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여러분들 관상용으로 또 울타리용으로 많이 보는 바로 측백나무입니다. 이 잎의 모습입니다. 납작하니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잎의 모습이고 열매의 모습입니다. 이 열매 보십시오. 보기만 해도 정말 탐스럽습니다. 이게 측백나무 열매이고요. 또 서양 측백나무 열매는 오른쪽 화면처럼 약간 계란 모양을, 달걀 모양을 하고 있죠. 그 점이 차이점입니다. 보십시오. 측백나무 열매입니다. 이 측백나무는 이 잎과 열매, 씨앗을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잎과 이 열매를 파라니 열매가 익기 전에 채취를 해서 구중구포라고 9번 쪄서 9번 햇빛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걸 쪄서 말립니다. 해서 이 말린 것 6 내지 12g을 달여서 차처럼 먹고 또 가루 내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열매가 익어서 벌어지고 할 때 그 씨앗을 채취해서 차로 달여 먹기도 하고 당금술 담아 먹기도 합니다. 이 한방에서는 이 씨앗을 백자인이라고 합니다. 이 측백나무는 약성이 뛰어납니다. 해서 탈모 또 발모에 좋고 흰머리를 검게 한다고 했고 고혈압이라든가 관절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민한 성격 또 허약체질 자양강장 불면증에 좋은 효능이 있는 바로 측백나무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